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 전염병 전문가는 스트레스가 롱 코비드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는 최신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타당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리차드 웨비 박사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세인트 주드 칠드런스 리서치 호스피털의 저명한 전염병 연구원입니다. 그는 썬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장기 코비드로 발전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제안하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비드 감염의 장기적인 결과의 조사 연구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연구 결과가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하려면 다양한 인구 집단에 걸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코비드19만이 사람들에게 감염 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아시아 여성들이 다른 인종 그룹들보다 유방암에 걸리는 나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유방암 재단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아시아 여성들의 중간 나이는 52세로 모든 인종 그룹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아시아 여성들이 다른 인종 그룹과 비교할 때 폐경전 연령대인 45세에서 54세 사이에 유방암 진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충분한 고용으로 뉴질랜드 국민들이 팬데믹의 시련을 잘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비즈니스들은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되는 나쁜 소식입니다. 현재 공식 현금 금리 OCR은 3.5%이며 다음 검토는 11월 23일입니다. 시장은 다음번에 75 베이스 포인트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OCR이 4.25%로 한 해를 마감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검토는 2023년 2월 말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분기 노동시장 수치에 따르면 실업률은 3.3%에 불과한 반면 시간당 평균 민간 부분 임금은 6월까지 7%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더 높은 급여의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거의 따라가는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은 여전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3년 전인 2019년 9월 5,896건의 주거용 주택 판매를 기록했으며 같은 달 중앙은행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2,247건의 주택 담보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첫 주택 구매자가 당시 주택 판매의 약 38%를 차지한 것입니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고 집값이 급등한 데 이어 3년 뒤인 2022년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순환에 맞서 주택 판매량도 감소해 올해 9월 3년 전에 비해 16% 감소한 4,943건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승인도 18% 감소했으며 올해 9월 주택 매매에서 37%의 점유율로 추정돼 2019년 9월에 38%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수는 전체 시장에 따라 감소했으나 점유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키위 비즈니스들 사이에서 파산이나 재정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BWA 인솔번시사가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과 9월 사이에 공식적인 부도 절차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산은 전 분기 대비 43% 증가한 총 384건을 기록했습니다. 법정관리도 같은 기간 243%나 증가했으며,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는 60%가 증가했습니다. BWA 인솔번시의 설립자인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최근 데이터는 모든 산업이 코비드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최근 조치가 업종을 불문하고 비즈니스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트럴 오타고에서 가장 큰 포도원 중 하나가 완전한 유기농 재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카로아 이스테이트 비냐드는 이달 초 프랑스에 본사를 둔 투자 회사인 에드먼드 드 로스차일드에 인수됐습니다. 아카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산자 중 하나이며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기농 시장에 대한 아카로아 브랜드의 첫 번째 진출입니다. 오게닉 와인 그로워스 엔젯의 클라이브 더걸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와인 소비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수석 강사인 데미안 메더 박사는 유기농 와인이 뉴질랜드의 수십억 달러 와인 수출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7원 6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5원 9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9원 39전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